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대장님께서 이렇게 면담을 하세요. 첫날 커피 머신을 들고 왔어요. 뭐지 이 새끼는 또라이인가? 라는 반갑습니다. 저는 27살 바리스타 이강빈입니다. 네, 저는 원래 요리사를 꿈꿨었는데 새로운 블루오션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었고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와 그 이름 자체를 좀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바리스타를 시작했어요.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. 바리스타인데 너 남이 뭐 내려주는 커피 마셔? 아니 자판기에서 내려오는 커피 먹어? 너 이런 커피도 마셔? 개인적으로 믹스커피 참 좋아요. 프라이팬으로 콩을 볶다가 도저히 이게 너무 한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한테 도움을 청해서 직접 용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로스터기를 만들어서 콩을 볶았었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대장님께서 이렇게 면담을 하세요. 이제 제가 그날 첫날 커피 머신을 들고 갔어요. 뭐지 이 새끼는 또라이인가? 라는 그것 때문에 어디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디테일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혼자 훈련받다가 뛰어내려와서 커피 내려주고 그러다가 또 하단에 불려가고 결국에는 제가 전역할 때 바리스타 병이 생기고 차가운 커피나 음료 위에 크림이 올라가고 그 크림 위에 그림이 그려진 하나의 메뉴를 크림아트라고 부르는 오랜 시간 계속 지속돼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고 또 색감도 너무너무 화려하게 알록달록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맛이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으로 이슈화가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거기에는 카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주변에 뭐 널린 게 다방 뭐 이런 것밖에 없어서 친구들은 다방놈을 할 거냐 이런 소리도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반항심에 또 시작한 느낌이기도 하고 아 내가 어디 한번 커피 시장의 편견을 엎어봐 주겠어 그런 거 있어요. 제가 어떤 커피의 길을 걸은지 모르시는 분들은 적당히 준수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로 넣고 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 생각보다 되게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거예요. 어느 부부가 오셔가지고 되게 귀여운 그림 하나를 저한테 주문을 하셨었거든요. 근데 당시에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에 크림아트만 한 6시간씩 그리던 차였어요.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아 오늘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던 차에 사실 이게 본인들이 볼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먹기 위해서 온 거다 라고 했었는데 아이가 이제 약간 조금 불편한 친구였어요. 제가 이제 그려준 커피 한 잔을 보거든요.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행복하다는 표정을 봤는데 그 가족을 생각하면은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나의 커피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누군가는 제가 성공을 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언젠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특기가 됐을 때 반드시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재밌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.